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브리핑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매니저님. 그 벌써 한 몇 개월 됐죠? 저 혼자 가끔 이제 진행했었을 때요. 이렇게 둘만 딱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 저도 지금 텔레파시고 성화 같은데요. 어, 네, 어, 저도 저희 있어요? 둘만의 시간이 워낙 오랜만이라서 네, 굉장히 뭔가 좀 프라이빗한 느낌입니다. 예, 저도요. 네. 사실 뭐 아, 저 다른 데서 잠시 뭐 외유를 하고 있었을 때도 아, 매니저님 거 가끔 봤거든요. 장 궁금해서요. 언제 또 저럴 기회가 있었나 했는데 오, 드디어 바로 또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사실 전반적으로 뭐 장이 국내외 다 합쳐서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오늘 중국 시장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부분은 오늘 아침 아시아 시장이 장 시작할 때 국내도 그렇지만 중국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중국 장도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데 장 열려서 상해 종합지수도 한 1% 밀려서 오전 장 흐르는 분위기였고 홍콩 시장도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후 되면서 낙폭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회를 했고 상해 종합시장 기준으로는 0.04% 정도 소폭 하락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 심천시장은 강보합 정도 플러스 0.07% 그리고 어제 많이 밀렸던 홍콩 항셍이 어제 낙폭은 워낙 깊었긴 했지만 반등도 꽤 크게 나오면서 오늘 플러스 0.7%로 끝나서 사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큰 반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전의 저점이 꽤 깊었기 때문에 오전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크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런 흐름을 약간 유럽이 이어받아서 유럽도 다행히 지금 약간 좀 옹개가 도는 분위기라서 네. 뭐 주말 너무 크게 불안한 하루 그 주말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도 중국 시장 뭔가 특징이 아주 두드러진 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흐름이 그대로 그냥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우선 기존 주도주였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닝더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환을 한 2%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올랐던 폭이 워낙 컸던 상황이라서 오늘 낙폭이 그렇게 뭐 아주 무서울 정도까지 아니었고 건강하게 신고가 언저리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정도 모습 그리고 최근에 그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양극재와 음극재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0833이라는 기업이 4.2% 올랐고 신고가 기록하면서 오늘도 시장의 수급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네. 뭐 그 외 섹터는 사실 조금 지지부진했었고 백주 기업이 최근에 시장 내에서 약간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중대형주들이 뭐 산소영화 좀 분주가 6% 이상 밀렸고요. 그리고 양화양조 같은 심천시장의 백주를 대표하는 기업도 5% 이상 낙폭을 보여서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심천시장의 기존의 시가총액 1위였던 오량액이 1위를 빼앗기고 나서는 전반적인 백주 기업들의 주가가 기관으로부터 약간의 외면을 받는 느낌을 계속 보게 되고 뭐 대형주가 약한 날도 있고 중대형주가 약한 날도 있지만 오늘은 뭐 초대형주들보다는 중형주들의 주가가 조금 지지분했던 하루라서 기존에 백주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될 만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홍콩 시장에서는 전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꽤 그래도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텐센트가 오늘 먼저 2% 정도 올라서 홍콩 시장을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 어제 6% 이상 밀렸던 메이투안도 오늘 4% 반등해서 다행히 홍콩이 완전히 뭐 금락 그림보다는 그래도 금락 후 반등하는 모습 나와서 약간 안정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그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어떤 산업이 이제 주도할 것이다 우리가 전망을 하면 거기에 접어도 대표주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일정한 어떤 추세를 보였는데 아 이런 행보장에서는 참 이제 추세가 좀 보여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행보장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요. 그냥 궁금했던 게 결국 이제 누군가가 수급에 변화를 준 것인데 개인들도 행보장에는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기관도 그런 패턴이 좀 있나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그 벤치마크 플레이가 사실 더 다수거든요. 네. 그래 액티브 매니저들보다는 패시브 매니저가 더 다수일 거고 중국 시장 역시도 대형주를 벤치마크한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시장을 추종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하반기 시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그걸 추종하는 패시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 추세가 더 강화되게 되고 네.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참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세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세를 추종함으로써 그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언제나 하나의 추세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에서 추세는 지속되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해서 비싼 가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꽤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뭐 과거에 흔히 말하는 버블 국면 혹은 지나치게 비싼 구매로 가기도 쉬운 오버슈팅이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세 초입에서는 활용하되 추세 막바지에서는 어느 정도 비싼 가격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걸 비중 조절을 잘 줄여나가거나 뭐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해야겠죠. 네. 네. 특히 요즘 이제 중국의 여러 장의 흐름 중에서 재밌는 테마 용어가 생겼어요. 예전에 우리 IMF 외환위기 끝나고도 바이코리아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던데 애국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저기 이제 주가 흐름을 설명하는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은 뭐고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될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시장에 대한 리뷰 드리는 과정에서 거차우라고 해서 최근 90년대생과 2000년대생 주링호우와 링링호우들의 최근 소비 트렌드가 애국주의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장은 그냥 평이했는데 안타스포츠 같은 뭐 로컬 브랜드를 대표한 스포츠 브랜드는 최근 운동 애슬레틱 트렌드 플러스 애국주의가 합쳐지면서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애국주의 소비라고 하면 키워드로 별로 나오는 형이 없겠지만 혹여나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뭐 네이버나 구글 창을 통해서 거차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애국주의라는 소비 트렌드가 단순히 뭐 스포츠 브랜드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 뭐 패션 아니면 화장품 뭐 그리고 소비 모든 브랜드 모든 종류에 있어서 거차우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차우라는 게 그냥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국조라고 해서 밀물조자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트렌드가 밀려오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그런 거차우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나 관련 테마들은 꽤 강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살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변경이 있었었죠.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최근 뉴스를 통해서 지준율이라는 이미 예고했던 이벤트였고 그 국무부에서 지준율이나 결정하고 예고했던 것들을 오늘 인민은행에서 오늘 최종 결정해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평균 지준율이 50bp 내려가서 8.9% 정도로 인하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예치해놓는 예치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대출의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50bp 0.5% 내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추산해보면 대략 1조 위안, 원화 기준 170조 원 정도가 시장에 풀린 효과니까 뭐 작지 않은 규모의 유동성이 네. 공급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인면에서 조금 사족을 단 건 이 지준율 인하라는 게 시장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위한 것들이 아니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진 압박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나왔다 정도의 코멘트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 자체가 아주 완화적인 정책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긴축적인 스탠스는 아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유는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ICT 기업은 좀 억누르고 중소기업은 지응하는 그런 모습이 공교롭게 양쪽에 연결이 되네요. 특히 저는 그 인민은행 부총재가 반독점 기업이 엔트그룹 하나만 아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중국 시장에 정말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 뭐 메이투안도 그렇지만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데 그 배경으로 계속 지목받고 있는 그 정부 당국의 규제 스탠스가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방금 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민은행 부총재 인터뷰에서도 엔트그룹뿐만이 아니라 반독점 기업들 강하게 규제할 거라고 해서 경고성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현상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있는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뭐 추세를 추종하거나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바텀 피싱 전략으로 가격적인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자 혹은 네. 가격의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중국이 중국 자체의 빅테크 기업들 혹은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게 되면 네. 결국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 내부의 마켓을 누가 차지할지 생각해보면 그걸 미국 기업들에게 뺏길 수는 없는 마켓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 전체 이커머스 시장보다 중국 한 국가의 그 이커머스 시장이 3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한 것 이상으로 중국이 모바일 결제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국내가 됐던 중국이 됐던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모바일의 보급률이나 모바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 살 때 온라인 결제 비중 중에서 모바일이 몇 퍼센트 되는지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결제하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 돼 그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구매하는 거 중 65%를 모바일로 할 정도니까 모바일 보급이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어쨌든 글로벌하게 중국이 가장 큰 국가, 가장 큰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그 기업들을 완전히 꺾는다는 건 사실은 조금 이제 의아한 면은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도 중국 당국은 너무 난립되는 거나 기존의 질서를 조금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같고, 그런 규제 시간이 꽤나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 규제 시간 이후에 회복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현장에서. 예. 네. 아, 우리 최선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네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의 대표적인 ICT의 리딩 회사들을 지금 누르군다고 해서 그 시장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도 없을 거니까 아,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어떤 교통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목받을 것 같은 느낌은 딱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중국의 이 리딩 회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자체 OS를 만든다든가 자체 플랫폼들을 이미 다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해외로 나가려는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남다른 뭐랄까요? 뭐 좀 더 그 시장에 진일보하게 성과를 내기 위한 자체적인 그런 노력은 안 하나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전략이라는 건 네. 마켓이 큰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 자체는 중국의 빅테크를 어느 정도 모방하는 전략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모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전략가분들께서 모방이라는 것 자체는 좀 열의에 있는 게 아니냐, 모방의 전략이 별로 파워풀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가치 투자자 중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인도 출신의 가치 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인물은 기업 전략에서 가장 우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모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애플이 됐던 현재 미국 빅테크들도 결국은 기존의 퍼스트 무버를 좋은 방식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복지한 세컨 무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을 복제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팩트겠지만 네. 그거 자체만으로 뭐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아니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들의 복제 전략에 대해서 뭐 비겁하다, 저들은 퍼스트 무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경쟁 전략에서 굳이 뭐 퍼스트 무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웨이버나 이런 OS는 그러면 추계는 어때요? 뭐 이미 다 중국 시장 다 잠식해서 더 성장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뭐 OS 시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미국의 완전 100% 독점 시장이었는데 국가로 봤을 네.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체 OS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어. 최근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뭐 화웨이에서 홍멍이라는 자체 OS를 새롭게 발표했고 예. 이게 저도 조금 놀랐는 게 올해 목표량을 3억 개의 디바이스에 자기들 OS를 깐다고 했는데 그 발표량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량이거든요. 네. 3억 개의 디바이스면. 그런데 실제로 6월 초에 처음 런칭하고 한 달 지났는데 벌써 유저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게 지금 한국의 인구를 생각했을 때 한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사용할 정도를 한 달 만에 달성한 거니까 그러네요. 역시 중국이 마켓 자체가 워낙 거대하고 특히나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고차원 소비 트렌드들이 뭐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브랜드에도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조금 보고 화웨이가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기존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건 하드웨어 기반, 특히나 네. 첨단 기술보다는 약간 세컨드에 있는 하드웨어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역량에서도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보통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텐센트 정도나 아니면 메이저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체 OS가 나오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커지게 되면 마켓이 커지면서 또 새로운 굉장히 빅테크나 메이저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뭐 홍몽 OS 관련된 뉴스들은 우리가 체크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화웨이 목표대로 올해 연말에 3억 디바이스가 달성한다고 하면 뭐 내년 내후년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지는 거니까 그 과정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좀 많이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애트리의 한 연구위원님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선님께서. 그분도 뭐라고 하셨냐면 플랫폼도 메인 플랫폼이 있고 서브 플랫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메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넷플릭스 같은 게 서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OS가 따로 생기면 그 다른 OS 안에서 서브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선님 말씀이 업계의 그 애트리의 그 연구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아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이슈는 뭐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 업데이트 한번 해볼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최근 그 중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주가 굉장히 양호하고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될 만한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조금 업데이트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스텔란티스에서 전기차 EV데이라고 해서 2021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게 배터리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뉴스라서 자세하게 한번 업데이트해볼 필요는 있는 뉴스였고요. 뭐 스텔란티스라고 하면 우리가 브랜드로 스텔란티스가 뭐지라고 느낀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올해 2021년 1월에 새롭게 합병돼서 만들어진 법인이고 현재 완성차 기준으로는 전 세계 네 번째 브랜드고요. 기존의 브랜드들 두 개가 합쳐졌는데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과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올해 1월에 합병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명을 스텔란티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의 티커로는 STLA라고 상장되어 있고요. 어쨌든 합병하게 되면서 글로벌리하게 네 번째로 메이저 브랜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전기차 전략이나 배터리 관련 전략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굳이 요즘 들어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기업의 국적이. 근데 요즘은 국적이 중요해진 것 같아서 이거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푸조 시트로엥이면 어느 나라 이제 회사가 돼버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이 섞였기 때문에 예. 뭐. 그게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주주 자체는 엑소로 그룹이 일단 지분 예. 1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유럽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또 상장은 크라이슬러의 자본이 들어가고 미국 시장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무국적에 가까운 기업이다. 그렇네요. 네. 이게 뭐 유럽 브랜드냐 미국 브랜드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브랜드라고 보면 될 거고 메이저 마켓은 유럽은 맞고요. 유럽 내에선 두 번째 플레이어 뭐 미국 내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플레이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유럽 브랜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만 말씀해 주시죠. 상장 자체는 미국 달러로 상장되고 있으니까 예. 또 투자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브랜드 자체로는 이제 스텔란티스라고 하면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께서 그러면 어떤 브랜드 있지라고 좀 낯설 것 같아서 자동차 그래요. 브랜드라면 저희한테 좀 익숙합니다. 뭐 푸조나 시트로엥, 피아트, 크라이슬러, 마세라티. 뭐 마세라티도 여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 브랜드들 다 들어가 있고 미국 브랜드 들어가 있고 현재 브랜드로만 15개 정도의 완성차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2021년 EV데이라고 해서 앞으로 전기차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 2025년도까지 전기차 관련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40조 원을 투하해서 대대적인 자본 투하를 하게 되고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유럽을 70%까지 그리고 미국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기차 침투율, 전기차 양산 목표를 발표하는 하루였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러한 전략을 발표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수반되는 건 막대한 양의 배터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배터리 양을 새롭게 발표한 게 2025년도까지 130기가와트시 그리고 2030년까지 260기가와트시 2차 전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뭐 완성차 자체 브랜드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게 좀 더 강한 호재성으로 볼 수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기존 뭐 배터리 관련주 투자하고 있는 분들께는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뉴스였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사실 배터리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늘리는 뉴스라고 진짜 딱 진단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 회사는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어떻게 조달한다는 계획은 발표했나요? 네. 현재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배터리 데이에 두 가지 전략을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유럽 쪽 전략이 있고 미국 쪽 전략이 있는데,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60기가와트시의 총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걸 유럽과 미국으로 나눠서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대략 170기가와트시 정도가 필요하고 대략 미국에서 90기가와트시 정도가 필요한데, 유럽 같은 경우와 미국 같은 경우에 전략이 좀 분화되고 있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완성차 브랜드들 경쟁이 각축전이 되고 굉장히 커지는 과정에서 이 배터리 수급을 어느 쪽에 의존하느냐가 한국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중심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텔란티스 발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럽과 미국의 큰 차이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성비 전략,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차형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경차형 전기차 브랜드가 되면 결국 배터리의 가격이 중요해지고 배터리 용량 자체보다는 가격 경쟁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략들, 뭐 LFP 계열, 네. 뭐 가격 경쟁이 더 높은 배터리들 경쟁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국내 시장 입장에선 사실 유럽 쪽의 경차 베이스로 가는 게 좀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대형차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되고, 또 미국 시장은 워낙 장거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선 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곳이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네. 뭐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국과 한국이 약간 양분한 듯한 경쟁 구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특히나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유럽 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S볼트 같은, 뭐 국내 투자에게 조금 낯선 게 하지만 중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 중에 코발트프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3억의 배터리나 기존의 배터리에서 비용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코발트 가격이 자꾸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었는데, 코발트 프리 전략을 사용하는 S볼트 같은 곳들이 스텔란티스의 유럽 쪽의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좀 트렌드를 바꾸게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 시장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가장 큰 외제차 점령이 이제 폭스바겐 비중이 높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스텔란티스는 중국 시장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스텔란티스가 유럽 베이스 브랜드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넘버 2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메이저 중엔 좀 가장 하위에 있는데, 반면에 중국에선 선호도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최근 조금 가파르게 전기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에게 좀 낯선 수준의 브랜드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뭐 니오, 샤오펑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전략은 사실 좀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정도로 현재 시장에 막힐 시간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뭐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스텔란티스 이번 EV 대회가 좀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마켓셰어를 못 가지고 오고 있는데도 배터리 파트너로는 중국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뭐 국내와 중국이 경쟁 관계 있는 배터리 시장 내에서는 중국이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다, 중국의 지위가 강해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이벤트라서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정말 또 사람들이 처음 들어봐서 스텔란티스 그러면 무슨 영화 제목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굉장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또 중국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텔란티스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거의 많은 것들을 올인하겠다라는 건데, 전기차라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사라고 해야 될까요? 파트너십을 맺어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네. 우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최근 내재화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보통 기존의 배터리 전문사들과 합작 법인 형태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이저들 중에 G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법인인 ACC라는 별도의 배터리 전문 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양산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양산이 만들어지고 그 생산 캐파 자체가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도 이번 발표 대회에 보니까 2030년 기준으로 총 필요한 게 유럽 기준으로 대략 한 170기가와트시가 되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 한 60%
20기가와트 정도는 자체 합작법을 통해 조달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외부 협력사를 통해 조달한다고 되고 있고 그 외부 협력사님이 메이저는 정해진 거다 보니까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 BRD, S볼트 다섯 개 정도가 메이저 협력사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텔란티스의 그 최대 주주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꼬였는데요. EXOR인데 이재용 부회장님이 여기에 예전에 직함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미국 쪽 전략에 있어서 삼성 SDI가 중요한 파트너로 들어갈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서 아마 국내 투자자분 중에 삼성 SDI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근 주가가 좀 양호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건데 그렇죠. 그 배경으로 네. 사실 스텔란티스의 최근 미국 전략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스텔란티스의 대주주인 엑소로 그룹이 기존에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이 5년간 감사로 또 있었고 그 사회사에 역임했던 인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삼성과 스텔란티스는 좀 밀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네트워크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략이 새롭게 나오게 됐을 때 아마 파트너사 혹은 전략적 협업 혹은 합작법인 파트너로 삼성 SDI가 나오게 되면 뭐 국내 시장을 투자한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환호할 만한 강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어느 주식 그 커뮤니티에서 보고 약간 또 낭설인가 했는데 사실이었군요. 네, 팩트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유럽 한번 시황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많은 네. 분들이 우리 최파고님이 워낙 제 돌출 질문이나 그냥 막 마구잡이 질문에도 나이스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거 녹화 방송 아니 냐라는 우구심을 보이시는데 아닙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10분 전까지 소식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항상 라이브를 하는 거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다행히 유럽 시장 강한 반응 나오고 있는 하루고요. 뭐 유로 스탁스 기준으로 1.3% 정도 오르고 있고 뭐 독일 닥스 지수 1% 정도 오르고 있고 어제 나폴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최근에 장이 워낙 평화로웠다가 어제 강한 급락이 첫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당황한 분들이 많았었고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됐었는데 다행히 뭐 크게 깊은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다우존스가 선물기준 0.8% 정도로 오르고 있고 S&P 500 0.5% 정도 오르고 있어서 뭐 미국 시장 돈을 전반적으로는 좀 건강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어제 그랬으면 너 오늘 좀 건강하고 그래야죠. 네. 환율은 어떤가요? 환율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그 달러 강세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장 한 1147원, 1148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약간 안정돼서 1145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사실 뭐 상반기 불과 얼마 전까지 해도 원달러 환율이 1110원, 1120원 정도 거래되다가 최근에 115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시장 예상과 환이 약간 다르게 움직인 모습이라서 네. 관심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내용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뭐 이번 주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은 조금 더 한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어떤 브리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파고님은 주말에는 좀 쉬십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주말을 독서를 위한 시간으로 쓰기 때문에 항상 네. 주말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 독서도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아, 네, 그럼 다행입니다. 하니까. 항상 오늘도 저희 그 일부 시작하기 시기 전에 여름 날씨도 더워졌는데 지금 개인 상담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많이 처지네요 하면서 힘이 좀 푹 빠지신 모습이었었는데 방송 돌자마자 이렇게 다시 생기 넘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주말은 꼭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네. 주말 되십시오. 예.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